널 접해야겠다. 널 아스달래겠다. 초반 설계 일단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카사스가 확실히 정글링 속도가 버프를 받은 게 느껴지죠. 네. 자, 슬로우 걸렸고요. 만났어요. 네. 무조건 말리게 하겠다. 네. 기구준나 사용의 초반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맞아요. 네. 그리고 노틸이 먹기 좋게 껍질도 벗겨놨어요. 하이사가 물론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일단 카서스 중심의 조합, 언제나 카서스 픽은 그렇기 때문에 기구준나 사용 팀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좋죠. 예. 초반 설계 굉장히 네. 자, 점프씨는 잡았고 잡았어요. 눈? 자, 92 먹었어요. 먹었어요. 빠지나요? 눈은 근데 눈을 못 먹고 그냥 한타 여기서요? 위치 바꿨고요. 후점 폭발 빗나갔고 다음 자, 캐런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되게 오히려 강펀치가 붙였어요. 예, 안 됐어요. 2대0 카이사 오히려 그런데 아,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 됐고 그럼 카스가 비비는 중, 카스가 비비는 중. 그렇죠, 카사스 진홍복도 있는데 진홍복이 변수가 되나요? 아직 딜이 더 필요한데요? 조금 무작죠 역으로 그렇지만 딜이 나오기 어려워. 이쪽도 2대1 전령의 눈을 캐넨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글러 움직이는 자유로운 포지션이 아니라 캐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줄 거라는 것을 기구준나 사용 입장에서 알고 있어서 네 명이 올라갔어요. 원딜 제외하고 세트는 순간 이동과 그냥 뒤쪽에 있었거든요. 이거 살짝 안 보이지만 생겼는데 전사 잡혔어. 아이 전령되어 네. 있는 캐넨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닌가요? 이건 설마? 저집을 가 좀 쉽게 생각한 건데요. 전사였어요. 네. 자, 그럼 잘 손이 안 닿았어요. 여기다 푼다 그러면? 계속 풀었어요. 이거기로 예상을 못했는데요, 이 템포는? 네. 바로 왔어요, 바로. 미드포터 패룩을 꽤나 많이 빼놨습니다. 좋은 판단을 가지고, 빠른 판단을 가지고. 노틸. 오, 예츠. 이거 나이프가 일단 묶고 때리고 차로. 그러면 잡을 만하지 않아요? 예. 서서! 네. 서서 죽었어요, 서서 죽었어요. 1회 궁극기를 보유하는 타이밍 11레벨이. 오, 반응했어. 이거 매서운데요? 와! 터졌어요! 저신! 번개 같았어요. 그 이거 마크하는 느낌이거든요. 망사하는 거예요. 예. 일단 전령은 무조건 가져오자. 네. 제가 이거저거 이 전령을 주고 미드를 혹시 네. 뚫고 나옵니다. 세트가 중요합니다. 들어가서 이도와 흘려버렸고 세트가 터져요. 그냥 죽었어요. 네. 세트의 결정력을 활용한 한타일 것 같은데 또 전멸 썼지. 전멸없는 예측한 듯 투시나요? 움직임이 너무 날카롭고 쪽 폭발까지 무조건 살린다? 캐자 초식이 없어요. 커브 초식이 없어요. 잡고 네. 잡았어요. 어, 무짜리 리신 쪽 리신 쪽 장국기 실패 선진홍공 이런 마무리가 리신 전멸이 없네. 마무리가 탄지까지 네, 회복 써주고 다 우빠 폭발 무조건 잡는다. 떴어요. 잡았어요. 제약골드 뜹니다. 상현도 리들맨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너무 아파요. 이거 앞을 박을 본인도 오, 근데 죽었어요. 잡았고 예. 진짜 끊어내긴 했고 팀원은 본인이 좀 성장을 못했더라도 팀원과 함께 그렇죠. 만들어 봐야죠.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렇게 잡아펴 먹기면 자 개미 장식 11시 50분 들었고 시간 좀 더 약간 쓰지 못한 예. 약간 기다렸다가 투지 차는 거 드래곤 나왔고 그렇죠 나와 있는 상태예요. 네, 나경의 세팅 해오 그랬고 그리고 빠졌고 자 구름이 압박 때문에 장번치가 그냥 쓰였습니다. 심지어 레오나가 뭐 마법공학전거장이라도 타서 뒤를 잡으면 기구준나 사용 입장에서 그리고 먹으면서 싸움 열고 궁극기 다 퍼부으면 한번 할 만한 자 그냥 이미 상대가 한 저지 불가예요 진짜. 네, 한 템포 빨라요 드래곤도 먹었고 빵! 이거 진홍공 진홍공 변수 하나 세넨 그래도 하나 레오나까지 하나 더 이거 밀고 나오나요? 다시 밀고 나오나요? 이야 이게 자 책임은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게 드래곤을 내준 거라서 아 조금 더 네. 이거 지키겠다라는 생각인가요? 음판 안 맞았어. 이런 못 지키죠? 못 지켜요. 엇박자로 들어가서 찼는데 카스를 마무리를 못했고요. 바로 끝나고 진홍복은 있어요? 제대로 뒤집지 않고 죽었어요. 네. 미신 그냥 죽었어요? 캐넨과 자야의 딜이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레오나리샤라이즈로 뭘 끊었고요? 좀 한계가 있고 캐넨 진짜 잘 들어왔어. 잘 들어왔어. 근데 팔진해. 카이사 살았고요. 뒤로 한번 다시 진영 잡고 이러면 그리고 이거는 네. 한타 이겼죠. 맞습니다. 드래곤 먹고 한타 이기고 캐넨 레오나 둘 다 죽었어요. 중간 뭐 AP 챔피언이 네. 필요할 때 언급을 했지만 실제로 진짜 피곤하지 않았는데 전멸 없지. 너 전멸 없지. 너 전멸 없지. 끝나면 시간 끌어보지만 결국 죽을 것 같죠. 바로라 낙엽
바로 나. 이거 그냥 빠르거든요 이거. 이거 세트가 리신만 마크해주면 네. 바로는 일단 그냥 무조건 먹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와 마무리. 와. 전화된 그런데 한타. 네. 아니, 여기서 영상이니까 적당히 하고 빠지는 자,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카스는 앞전멸까지 막았어요. 카스 앞전멸까지 막았어요. 와 이거 다 잡나요? 오! 네 이거는 하용제 크레이오즈가 다 잡았어! 와! 트리플 게임! 와, 에이스! 크레이 그레이브즈 만나면 이제는 터집니다. 그냥. 아이템 보강이 더 됐습니다. 그레이브즈 궁, 카라스 궁 먼저 써놓고 그냥 갚보는 것도 기구중단 사용은 가능합니다. 전술적으로 자, 이거 일단 먹자. 먹었어요. 3스택 쌓고 생각하자. 그런데 우리는 한타 할 거야. 자야! 물렸어요! 잠꼬치? 그리고 자야 잡혔어요. 자야 없어졌어요. 세트! 카이사가, 세트! 카이사 손 쳐서 있어요. 끝나고. 자, 그레이브즈 믿으면. 그레이브즈 믿으면. 아~ 자, 이거 끝나는 그림 아닌가요? 그레이브즈가 지금 여기서 마피고 막 라인 더비너비너. 궁이 남아있긴 네. 남아있는데. 해줘! 이거 뭐 막을 수 있나요? 아 캐넨 궁은 있는데! 궁은 있는데! 웨이브를 있는데! 웨이브를! 지운다! 웨이브 지우는 거 이거! 자 근데 터져! 힙업 대고! 자 힙업 대면서! 아 그리고 뒤에 웨이브 와요! 아 이거! 살았고! 아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았어요! 넥서스! 넥서스! 안 돼요! 넥서스! 넥서스 좀 잘 경기 마무리됩니다! GG! 기구 준다상 1세트 승리를 가져가면서 역전!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Wow! 훌루 가져왔어요. 칸! 아 이걸 또 이런 식으로 야미! 아리가 또 갔다 오는 타이밍이라서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겠네요. 날카로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아 전령에 이어서 드래곤까지 네. 기예보가 지금 나르 쪽은 이게 업체딩이 될까요? 나르가 들어온 게 아닌가? 안 되죠? 어? 이거! 위치! 위치! 저게 이거는 와 몽포, 몽포. 이거! 무조건 잘한다. 클린 히트! 와. 와. 깔끔하게 그럼 탑에서는요 메가다르 따라 붙었는데 이게 참 호응이 어려워요. 한번 더 이대로 가면 목표. 너무 손해다. 안 2타였어요. 됩니다. 2타였어요. 2타였어요. 살짝 늦습니다. 장막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버틸 수 있나요? 야, 버티고 있어. 혹시 저 아리가 근데 이거 가도 딜이 이제는 안 되고 역습 네. 나오죠. 여기까지 역습까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는 전화대 만났어요. 음파? 음파가 어? 어? 심지어 뭐? 뺏겼어요. 그리고 따라 붙어도 이나르 패스! 와! 와! 저래 역시 불리해지면 안 되는 조합이야. 오, 나를 한 번. 매우 맞았어. 뒤에 해주신 있어요? 오, 예. 이거 내가 나르가 돌아와! 이게 빨간다! 자, 그리고 빙화 가로! 매우 하지만 추가 타. 위협적이에요. 어? 야! 이걸 이렇게 공짜로요? 한 번 더! 힘으로! 잡아! 우와! 됐어요! 저지 불가! 그리고 한 번 더! 마치기. 6,000 골드 차이! 잘 터져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나르! 원컵! 맞춰놨어요! 와! 와! 별걸 다 합니다! 저지 불가! 지금 저지 불가의 조합은 던지기도 쉽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나르가 사이드 운영하는 걸 차분하게 템포 맞춰서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바텀 쪽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플레이 좋고요. 상대가 플레이 메이킹에 제약이 있는 챔피언들이 많잖아요. 와, 죽을 뻔했어요. 드리블 죽을 뻔했어요. 네. 리신 당구 한번 노려보네. 그리고 오히려 가능하죠. 레나타 돌리나요? 레나타 돌리나요? 탈출이 그래도 병원 걸렸고 하지만 탈출 걸리면서 쪽으로 빠졌고 정조준 네, 정조준 죽었지만 아프진 네, 않아요. 별로 임팩트는 없고요. 오히려 카이사도 있어요. 카이사도 있어요. 카이사 날아왔어요. 카이사 오 저거 스택 터지면 오 야 이거 죽은 거죠 기습구잔데 그리고 아래쪽에서 아리가 여기도 저기도 리신 더블킹 저지 불가가 약한 게 아니라서 성장했을 때는 지금은 카이사의 네. 결정력이 훨씬 더 높죠. 맞습니다. 상황을 좀 플레이미킹 역할 할 수 있는 친구 너무 많아요. 너 지금 아까 전멸 썼지 한번 안 돼요. 어제 불가 됐어요. 네. 죽었어요. 피해고 잡히고요. 킬은 뭐 생각도 못하면 오히려 싸움 걸렸는데요. 미드 쪽 기다렸다가 감사. 나르가 지금 회방. 와 회방이 아니라. 아니 지금 나르 뭐 완전. 동네. 당하는 입장에서 진짜 깽판 치고 있죠. 칸 궁 있어. 칸 궁. 나 붙잡으라. 칸 나르. 칸. 안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요. 초시계도 있어요. 자 어떻게 의첸 피해고 의첸 안 돼요. 미신! 와 탱고! 카이사! 카이사 들어가고! 와 더블킬! 진짜 1킬도 안 준...
1킬은 모두 이렇게 줍니다. 절하대 줍니다. 또 딱 절하대. 절하대시 그리고 하지만 아 이거 잠시만요. 바로 버프 있거든요. 마무리되는 그림입니다. 마무리되는 그림입니다. 저지 불가 네. 1대 13. 저희 경기력 따봉. 압도적입니다. 경기 마무리됩니다. GG. 24분 만에 경기를 가져가면서 1대 1.사실 이 아크샨의 픽을 보고 채팅창에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아크샨이 절앱 단계 허무하게 갱에 전사하게 되면 픽의 의미가 확실히 빠진다. 그거는 이제 요약한 얘기인 거죠. 계속 우리가 패서 스피룸 압박하면 1렙 타이밍. 아, 전멸 뺐었어요. 착했다, 전멸. 그 아직 2렙을 못 찍었어요, 아크샨이! 2렙을 못 찍었어요! 찍었어요! 2렙 갱킹. 제대로 가네. 역시 아크샤는 픽이 된 이상 오? 오? 점화 킬각을 노린 건데 글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죽다뇨. 비명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 이렇게 죽다뇨. 아 진짜 최악으로 죽었어요. 전멸이 이제 돌아오기 직전인데 마크 샷 오. 아. 그라가스 7렙 아크샨 6렙 이거는 다른 것들이 아크샨 봐야죠. 다른 쪽에서 네. 다른 쪽에서 힘을 내주나요? 그런데... 힘을 내주나요? 다른 쪽에서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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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습으로 맞았죠. 역습 역습 제대로 맞았죠. 역습 하나 더. 갈리오 못 오고 있어요. 라이자랑 놀고 있어요. 살아야 돼. 그리고 다이에라 여기까지. 근데 그럼 바꿔주면 이게... 그만이죠? 네.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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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신. 근데 이게 그럼 먼저 오히려 그래도 폭발로 상대 딜리드 끊고 자 다이에라 끌어먹고 아 전멸 이겼어요. 아, 딱 먼저, 봐도 먼저 싸움 걸렸어요. 딱 봐도 오? 힘들어. 오, 예, 그래도 참나. 오, 예. 잡았어요. 하나 잡았어요. 앞에. 기다렸다가 와, 어느 정도 의식하면서 막으러 갔는데도 경의 주먹까지. 이거는 뭐 살 방법이 없네. 날카롭게 야, 잘 노렸네요. 맞습니다. 나경. 아예 더 빠른 템포로 전력 싸움을 해버리나요? 네. 신감이 있는 것 같아. 상대가 뭘 하건간에 우리가 먼저 무조건 걸고 순간이동. 싸움은 질 수 없다라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로테 터졌는데 다이라가 그리고 아, 이거 라이트 궁을 아궁이 제대로 안 들었어요. 예, 이거 자 그래도 갈려 떨어지면서 조금 시간 끌어보자. 아크샨 이거 목표인데 받아주고 있고 아크샨 변수고요. 네. 아 결국은 나름 상유를 잡아내긴 했거든요. 그럼 아크샨 걸렸어요. 그런데 아크샨 저거 그라가스 더블킬 그라가스 건지하고요. 잡아내긴 했지만 본인도 잡혔고요. 그리고 네. 막았어요. 아~ 막았어요. 그리고 아 영웅의 비상 끊겼어요. 그저 폭발은 빗나갔지만 하지만 상관 서서 상관 없다. 미드 네. 쪽에 전력 풀면서 2차까지 지금 아, 너희 지금 뭐 하냐 이거 체크하는 거잖아요. 네. 너희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니? 내려올 거지. 네. 아 이거 또 빠지면 얄밉게 진짜 쭉 빠집니다. 그것도 가는 길에 다 털어먹고 가죠. 전화대신 역시 욕심쟁이. 정글 이겼다. 중가리동. 오 독들이 잘 끊어졌어요. 자. 이거 라이즈도 오면은 다이나 싸움이 되나요? 질싸움이 그나마 네. 이거 책임형이 다 때려내거든요. 카이사도 있고 그레이브즈도 있고 라이즈도 있고 다 밀어내는데 이거 못하고 결국 이걸 어떻게 버텨요. 뻥이야. 그래서 사용수가 다 살려줘. 네 잼크샨이 어떻게가 중요하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하지만 과정이 알고 진짜 이 이리와 이리와 여우 같은 이리와 너 딱 걸렸어. 아이고 끊겼어요. 잡혔습니다. 14대5 9천! 마공전! 잠깐만 그리고 그러면 너다! 아~ 아이고 노티! 영출이 여기 빠졌네. 그리고 죽었어요 심지어. 오, 이거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나경도 잡힙니다. 더블킬. 어? 아니, 그래도 계속 줄줄이 사탕 안 돼요. 길이 그냥 대왕 안 돼. 냉정해져야 돼. 냉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구 중단 사용 입장에서는 상대 고점을 좀 끌어내려야 되는데 아~ 이거 지금 아니, 상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막 진짜 킬 계속 먹고. 12,000 골드. 12,000 잼크샨, 너 뭐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 다 왔어요. 아, 너무 힘든데요. 고통스러운데요. 상대가 어떤 플레이를 할 때마다 아, 계속 이거라도 맞아요. 이거라도 넌 잡지. 네. 아, 에이, 이거 싸움 열리면 너무 안 돼. 네, 화력 차이가 심하지 않을까요? 지금 타이밍에 이게 그 싸움이 열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와,
한 두 방에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서 눈앞에서 한참 숨기면 끝! 와~ 노데스! 26분입니다 전화넷 907! 26분 10명 중에 유일하게 노데스 그리고 카이사 텔레베크! 땅 뒤에 포탑 파괴됐고요 넥서스! 넥서스까지 파괴되면서 경기! 경기! 마무리 됩니다! GG! 저지불가! 저지불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우승까지 단 한 세트만을 남겨둡니다. 웨이브 큰데요? 전화넷은 원래 극단적인 선택을 좋아해요. 턴. 어? 반대로 빠졌고요. 저 이거 다 잘 피했는데? 잘 피했어요? 잘 피했어요? 잘 빠졌어요? 잘 맞고 있는데요? 체력 상황이 체력 상황이 네, 그리고 판테오 네. 예프판테르는 일단 그러니까 라인을 밀어서는 용도로 쓴 건데 근데 근처에 아니 근데 그래도 전멸도 있는데 이게 깔끔하게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휴신 잡혔어요. 역습 선책점 세게 맞았죠? 자 이거 게임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전멸했어요. 니도 전멸했어요. 서로 전멸 최대한 버티면서 버티면서 그리고 판테오 왔어요. 왔어요. 판테오 빵빵 그리고 탈리아 대 판테온. 어 한 대 더 맞았어요. 타워 이러면 오 괜찮아요. 데려갔어요. 기다렸다가 성공을 날렸으면 다른 그림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오오 맞았어요. 맞았어요. 이러면 죽었죠. 전형적인 니달리 캐리 경기 느낌이 나고 있죠. 전령도 먹어요. 위아래 다 먹어요. 갱풀도 뗐어요. 커버 커버. 어라이즈 예. 털려고 어? 잡혔는데요. 이거 그냥 바로 전멸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와 강제 관람 여기저기 다 깔아놨고 차! 받았어요. 그런데 역시 오히려 먼저 앞에를 걸어서 잡고 니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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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속박! 속박 걸렸어요. 마지막 소리! 잡혔어. 카드 주고받고 그리고 나경이 나경이 어 이거! 늦었 아하 판테온이 붕 떴어요. 그 귀중한 어떻게 보면 첫 전멸인데 라이즈 넘어오고 이것도 죽은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되죠? 오. 오. 그리고 탈리아가 바이투사의 벽으로 네. 열심히 와봤지만 한타임 부족해요. 일종의 4단 대쉬로 돌아갔어요. 네. 딱 저거 아니면 살기 네. 힘든 각이었는데 딱 그렇게 살았습니다. 버튼콜. 어. 맞아. 포탄 세는 이미 떨어진 상태고요. 맞아. 하도 있지. 그런데 이거 밀어낸 거라서 그렇죠. 미드를 가져 밀었죠. 갑니다. 저지불가가 먼저 라이즈도 왔고요. 갱프름자 비달리가 사이드에서 들어와서 라이즈 어? 만났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폭맥 뺐고 아, 갱프리 탑 계속 밀어요. 근데 어떤 선택하나요? 갱프리 쪽 따라가나요? 일단 드래곤은 먹긴 먹는 거 같죠? 3 드래곤. 네. 그리고 갱프리 레벨 낮습니다. 그리고 다이브인데요. 이거 뒤로 왔어요. 뒤로 왔어요. 아 이거는 거대우서 늦었어요. 늦었어요. 판테오만의 잘못은 아니고 수비적으로 활용되는 거는 네. 확실히 좀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상대 뒷자락 탈렸었어요. 탈렸었어요. 근데 판테온 들어가서 마무리는 못했고 자 이거 책임형이 판테온 속박 딜 넣을 수 있나요? 책임형 한쪽에 갱프리 마무리했고요. 터졌고요. 아 이거 이거 앞에 앞에 아 최악의 저트 결과인데요. 니달리 아 이것도 지금 라이즈가 찰지게 계속돼 빵 싹겨 물론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분위기가 아이, 분위기가 분위기가 그래도요? 아 이게 판테오 아이고 예 그리고 전멸 빠졌고 잘 빠졌는데요? 네 그럼 변수가 있나 니달리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나요? 발묶였어요 니달리 예 풀겨라 얍 이러면 학살 중입니다 쿼드 303 갑자기 분위기가 라이즈 팬 왜 안 했냐 자 땅 땅 그럼 미드 밀면구만 뭐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변수? 노틸 뛰기 시작하고요 노틸 뛰기 시작하고요 판테온도 오고 어대우상 왔고요 아니 근데 사실 죽으면 안 돼요 안 죽었어요 자 이건 좋았습니다 네. 그래도 갱플 한번 끌어내면서 네. 분위기 다시 한번 끌어올립니다 묘한 흐름까지는 아니고 한 미음 정도예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묘까지도 못 갔어 수수파! 이거 연계! 아, 와 이거 연계요 너무 깔끔 아니 정말 아, 진짜 쿼드 라이브 자 이번 드래곤 네. 영호 타이밍인데 뻥 아이고 나갈 수 방패 빠졌고요 브라운도 못 버텨요 브라움이 쓰러졌습니다 들어갔는데요 이미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동해본 쪽 서해본 쪽 하고 있습니다 공백동 라이즈 어? 아니 후탑 깼어요 걸려다가 실패한 거죠 다 죽어 갇혔거든요
앞에 리틸 못하고 있어. 앞에 리틸 하자! 어, 그래도 이제 하자! 이제 하자! 이제 하자! 이제 하자! 단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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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내! 폭내! 아! 라이즈 앞에서 트리플 킬! 어, 네. 이거! 이거! 사용수가 막아야 돼요. 사용수! 어, 좀 네, 이거 빠르진, 빠르진 않아요. 그림을 먼저 물렸어요! 그부 삭제! 네, 그러면 전투라도 버텨야 되는데!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다 났어요! 아니, 한타를 너무 잘해요, 저지불가! 트리플 킬! 아, 중반대도 공중에서 사망, 그리고 라이즈 궁극기 갑니다! 건강하나요? 우승 트로피 들어올리러 갑니다! 저지불가의 우승을 아무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저지불가가 넥서스를 파괴! 파괴! 시키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지지! 저지불가가 LA 시즌4 우승팀으로 등극합니다! 축하합니다!